안녕하세요, 주희 아빠입니다. 필리핀 다바오에 있는 저희 집 마당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영상 찍힌 날짜와 시간은 상단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마당 담장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 보이는 분이 주희의 외할아버지이십니다. 빠깨오 대장인지는 모르지만 장인어른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데 총 예산은 31,000 페소, 72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중 15,000 페소는 35만원 정도로 인건비입니다. 인부를 여러 명 고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부 집단 빠깨오를 고용해서 계약건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 공사했던 것들과는 좀 다르게 공사가 다 끝나면 그때서야 전액 15,000 페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깨오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면 인부 관리를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빨리 잘 끝내면 빠깨오 집단에겐 이익이니까 일이 더 잘 진행되게 되는 것 같네요. 총 공사 예상 기간은 2주로 담장 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가시 철사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담장 높이를 담장 기둥에 맞춰 올릴 것이고 스킨코트, 페인트칠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구상해 빠깨오가 만들게 될 철제 울타리를 그 위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울타리 설치 이전에 울타리의 페인트칠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고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전에 발코니 난간이나 주차장 문 등을 설치를 하고 페인트칠을 했더니 좀 어려웠죠. 담장 위에 울타리 설치는 높이 때문에 페인트칠 자체가 또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먼저 페인트칠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희 엄마가 그린 울타리 도면입니다. 주희 엄마가 뭐 저에게 옵션 두 개를 주었고 거기 중에 이제 제가 골랐는데, 근데 이게 최종은 아니에요. 최종은 따로 있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위에 담장은 현재 CCTV 영상에서 오른편으로 보이는 담장입니다. 그 아래 담장은 CCTV 자체가 설치된 집 뒤에 담장입니다. 백룸이라고 된 곳은 지상층 작은 방의 위쪽 부분으로 높이 자체가 원래부터 좀 높으니까 그 담장에 가시 철사만 설치할 것입니다. 두 담장 연결 부위 모서리 부위에 기둥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높이지 않고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뭐 오늘 영상은 오늘 포함 지난 3일간 찍힌 CCTV 영상 중 몇 개만 모아본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장인어른과 주의 넷째 이모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올려봅니다. 뭐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뭐 천천히 어떻게들 일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풀빌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될 주의 대체 이모도 와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저희가 카메라를 얼마 전에 주문했었는데 아마존 통해서 그 카메라가 이제 오늘 중에는 배달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배달이 되는 건데 꽤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설치 영상에, 카메라 설치 영상에 만들고 싶은 흥미로운 영상은 많지만 영상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영상 받아지기만 한다면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겠지만요. 담장의 높이를 맞추기 시작하고 있네요.
2시 46분 장인어른이 오셔서 작업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다. 매일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안 그럼 작은 눈에 한국인 닭같이 생긴 사위가 마누라를 엄청 줍니다. 뭐 이젠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뭐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잘했겠지 하고서 그렇게 했다가 그 집 지어진 거 보고 좀 많이 마음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진행할 때마다 좀 더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쪽을 보면 만든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오후 3시 20분 오늘 작업이 끝났는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진행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